어머니, 안 본 사이 얼굴이 왜 이렇게 탔어요? 기미도 잔뜩 올라오고. 제 단감 농사 지을 때 자외선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? 이제 시골 할매 다 됐어 아주. 야가 뭐라카노? 내 얼굴 동안이고 피부 좋다고 동네 나가면은 전부 다 40대 후반이라 칸데 니가 뭐 알고 하는 소리가 지금. 어머니, 40대 후반 너무 같다. 할매는 눈이 삐었나? 시력 나쁜 걸로 하면 너그 신랑만 하겠나? 아이고 가가 어디 나가면은 아가씨들이 줄을 줄줄 서가 있었는데 제 끝에 서가 있는 일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한다 할 때 아이고 뭐 젊다고 시력이 다 좋은 줄 아나? 어머니 아주 저한테는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죠? 이번 설에 큰형님이 하와이 간다고 할 때는 한마디도 못 하시구나. 하와이는 날이 따시나 우리 걱정 말고 잘 떴나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저한테 전화해서 욕을 그냥 한 시간 동안 욕을 하시는 게 어딨어요? 지치지도 않으시나 봐. 내 언제 그러노? 맨날 얼굴도 안 보고 멀리 떨어지게 했으니 불편하고 네가 편해서 그렇지. 근데 네 지금 좀 살살해 줄래니? 감정이 섞인 거 아이가 이거? 다 했어요 어머니. 일어나 보세요. 아이고리야. 내 안경 어디 갔노? 내 안경 안 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. 거울 한번 줘봐라. 어머니 좋은 거 발라서 하니까 피부 확 달라지죠? 제품이 좋아봤자지. 가을에 단감 농사 잘 돼가지고 내가 단감을 많이 먹더만 이 단감 껍데기처럼 반질반질하게 강이 난다. 아이고 예예 단감 효과 두 번만 봤다가 아주 도자기 피부 되시겠어요 어머니. 아이고 잠깐 얼굴이 얼마나 두드려놨으면 얼굴이 벌벌해 갖고 뭐 싫었나? 어머니 거울 그만 보시고 이거 단감빵이랑 장군차 좀 드세요. 나는 장군차 말고 저 산딸기 와인 딱 한잔 했으면 피로가 확 풀릴 것 같은데. 어머니 차례도 지내기 전에 무슨 술이에요?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줄이셔야지. 어? 언니 몸에 좋은 장군차 드세요. 장군차. 나는 이거 안 물란다. 내가 무슨 술을 짜다리 먹는다고. 네가 내한테 술 한번 사줘봤나? 어머니 또 서운하게 어머니가 산딸기 와인 좋아한다고 하셔서 제가 생님 와인 동굴까지 가서 사왔단 말이에요. 이게 진짜 생님 산딸기 와인이네. 생님까지 가서 다가왔더만. 그럼요. 내 생각해주는 건 니밖에 없네. 그죠? 작은 며느리가 최고죠? 그래. 아휴, 옛날 우리 때는 며느리가 명절 전에 어디에 여행을 가고 이 방에 앉아가지고 시어머니하고 차를 마신단 말이고 생각지도 못할 일이다. 세상 참 좋아졌다. 그럼요 어머니.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. 그건 그렇고 장보러 간 두 남자는 와 소식이 없노. 장은 제대로 보고 오는 기가 모르겠다. 어머니 알아서 하겠죠. 아니 글쎄 태용 아빠가 제삼시 별거 아니라면서 지난 추석 때 여자들이 다 장에서 사가지고 한 거 안다면서 자기가 이번에는 아버님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 거래요.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나갔으니까 한번 두고 보자고요 어머니. 어머니 진짜 맛있다. 니 한 잔 따라봐라. 술 줄이셔야 되는데. 문자 왔는 것 같다. 아, 감이 왔습니다. 이 여자들이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노? 아이고 우리 엄마 이 얼굴이 붉은 거 보니까 왜 이리 이쁘신다. 못 알아보겠네. 네가 혼자 시력이 제대로 돌아왔다. 이쁘긴 누가 이쁘단 말이고.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빨리 음식이나 하러 가자. 아이고 내가 저런 남자하고 50년 같이 살았다니까.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. 오늘 우리 두 마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술 드시면서 좀 앉아 계십시오. 저 보기는 뭐 의심도 하지 마시고요. 누가 두꺼워야 씹을 것도 있고 보기도 좋지. 잔말 말고 니는 내가 썰어주면 잘 굽기나 해라. 마음대로 안 되네 이게. 갑자기 마음대로 나가나. 아니 겉은 타고 속은 안 입고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다 탔는데 이거. 아이고 엄마한테 혼나겠는데 이거.
콩나물 대가리는 안 뜯는 거 아닙니까? 야 이놈아, 대가리를 따야 깔끔하고 좋지. 조상님한테 이렇게 올려야지. 어? 아닌가? 야 아들아, 얘 맛 좀 안 봐봐라. 맛 안 봐봐라. 아버지, 우리 완전히 망하는 거 같은데요? 진짜가? 이런, 어쩌지? 일단 아버지가 시간을 벌고 계시면 제가 배달 시키겠습니다. 어? 아버지, 배달 왔습니다. 급하게 어디를 가노 저래? 아버지, 음식 받았습니다. 근데 거실에 두 사람은 어쩌죠? 그래? 내가 알아서 할게. 두 사람? 안 피곤하나? 음식 걱정하지 말고 방에 들어서 나 좀 한 숨 푹 자. 내가 놔줄게, 해줄게. 믿고 들어가도 되겠는겨? 어, 그럼 그럼. 그럼 이왕 하는 거 먹을 저녁밥까지 다 해놓고 깨면서 다 해줄게. 들어가. 야, 우리가 들어가서 들어가. 어. 잘 돼가요?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 먹고 하면 잘하지. 오, 그래 우리 사실 잘한다. 애미야, 뭐 좀 수상하지 않나?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. 세상에, 너무 잘 만드셨다. 너무 맛있겠어요, 아버님. 이제 명절 음식은 남자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다. 그죠? 아버님, 여보,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. 뭐, 해보이 어렵지도 않네. 아들 안 골라. 예, 막상 해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요. 이거는 뭐 쉬고 이거는 아이고 이거를 지금 물기라고 했네. 이거를 아이고 이게 뭐 쉬고 이거를 아이고 야 너가 엄마가 귀신이다 귀신. 귀신 빛네. 이 자랄 때까지 하소 이게 뭐고 이게 지금 마 올 설은 이래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화목하면 안 되겠나. 자 우리 박수 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자. 박수.